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이제 우리 매출 이익에 대한 계산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게 있나, 자, 우리 연습 좀 할게요. 182쪽, 182쪽에 6번 한번 보세요. 6번, 우리 시입니다. 어떤 문제는 다음 결산 자료에 의하여 기말 상품 재고 계산 얼마고 물어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자, 저 이제 또 요거 좀 줄입니다 보세요. 기초 그랬죠, 그죠? 초, 말, 매입, 입, 매출, 그리고 이익, 이렇게. 갔다, 그죠? 그렇지. 좀 줄였습니다. 초, 말, 매입, 매출, 이익. 알겠죠? 자, 대입할게요. 기초 얼마입니까? 45만 원이고. 매입, 320만 원인데, 매입, 할인이 있네, 그죠? 빼야죠. 315만 원. 그리고 매출이 450만 원인데 매출 할인이 있네, 그죠? 440만 원. 그리고 매출 이익은 매출액의 30% 그랬습니다. 요금액의 30%다. 이렇게. 얼마? 132만 원. 그럼 기말 얼마고 학기 갔다. 그거 쉽잖아. 그죠?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 예, 얼마죠? 예. 100, 얼마 나오죠? 예, 아니네. 52만 나오네. 예, 정답. 그렇죠? 아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7번. 이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7번. 7번은 뭘 묻죠? 매출과 얼마냐 묻고 있네. 그러면은 요 기초 말 매입 이건 매출 원가. 이 원가 얼마고 묻잖아, 그죠? 이거 학교 갔다. 그죠? 7번 문제.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1년 말과 2년 말에 재원이 나왔죠. 기초가 기말 나왔네. 47,000원과 58,000원. 요 매입만 한다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요 매입만 한다면 그죠. 그 매입에 대한 자료, 그게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그 중에 매입과 관련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매입과 관련되는 거. 먼저 매입이 있죠. 매입과 매입 할인과 매입 환출 애누리와 매입 운임 나와 있네. 나머지는 관계없죠, 그죠? 자, 매입 24만 3천에서 매입 할인 나왔네, 빼야죠. 환출 애누리 빼야죠. 매입 운임 더 해야죠. 네, 여기잖아. 다시 매입에다가 거기에 매입 할인 뺐잖아요. 환출 애누리 뺐죠. 매입 운임 더 하고, 그죠? 네. 얼마? 그 얼마 나오죠? 예. 24만 3천에 18,000원을 빼고 23만 5천원 나오네. 이거 나오죠, 그죠? 그럼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2, 3, 5에다가 하니까 2, 2, 4.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시면 되죠, 그죠? 예, 정답. 뭐 이런 계산도 할수 있잖아, 그죠? 8번 문제. 지금 제가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익이 1기인데 이익의 이익 얼마고 물어봤네. 예, 이익의 이익 얼마고. 자, 요 힌트가 이익의 기초가 없죠. 그러면 1기의 기말이 이익의 기초가 되겠죠. 그죠? 그죠? 예. 그거 알아버리면 뭐 답은 쉽잖아. 그죠? 이익이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그죠? 이거 묻고 있잖아. 그 2기에서 기초라는 거는 1, 2기의 기말이니까 21만 원 되겠죠. 그리고 기말은 17만 원이고, 매입은 47만 원이고, 매출은 65만 원. 이거는 뭐, 더하고 빼면 되겠네, 그죠? 더하고 빼니까 얼마 나오죠? 23만 원 나옵니까? 아니, 계산 잘못했습니까? 계산 잘못했는 것 같아.
65만에서 빼면 82만에다가 빼니까 14만원 나오네. 네, 14만원. 정답 5번이네, 그죠? 예. 자, 이번에 9번과, 예. 9번 문제. 너무 쉽다, 그죠? 10번, 이것도 쉽죠?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11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11번. 11번, 기초적으로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기본 원리는 아셨지만은, 문제를 이래 풀어보면은,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은, 그죠? 모양이 자꾸 좀 다르잖아, 그죠? 똑같은 게 없죠? 약간씩 달려야 됐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알면은, 약간 이런 파생된 문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냥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만약에 가서, 전혀 형태 다른 문제가 나오면은 당황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유사한 문제를 좀 봐야 되죠. 좀 예, 좀 그죠? 예, 형태 다른 문제들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기본 원리를 알고 어떻게 이제 그 흐름 아는 그게 이제 주목적이니까 요 문제 욕심은 내지 마시고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를 이제 지금 같이 풀잖아, 그죠? 풀시고. 한번 복습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또 안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예, 한 번씩 복습해 주시고. 자, 보세요. 11번 한번 보세요. 기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매출액 200만 원이고. 매출 이익률 20%다. 요게 20%죠. 40만 원. 매입은 180만 원.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 갈라고 나왔는 것이, 기초 재고는 기말에 80%다 그랬습니다. 요 기초는 기말에 80% 그랬죠. 이게 없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요거의 80%는 요걸 뭐라 둔다? X. 80%니까 0.8X. 기억나죠, 그죠? 근데 기억 안 나면 하나 익혀놓으세요. 요걸 익혀놔야 돼요. 요 금액의 80% 하면 요걸 X라 두고 0.8X. 요 물론 1이잖아, 1X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래 했을 때, 요끼리 모아야 되니까, 여기 넘어오니 나왔죠.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여기 넘어가면 0.8, 요 1에서 빼면 0.2x 되죠. 요거 220만에서 여기 넘어가면 빼야 되잖아, 그죠? 220만, 200만, 요 20만이잖아. 그럼 요 x의 답은 요거 나누기, 요 곱하기니까, 0.2 곱하기 x니까, 요 나눠주면 되죠. 20만원 나누기 0.2 하면 100만원. 알겠죠? 자, 100만원. 답이 X는 100만원 나왔습니다. 그죠? 답이 100만원입니까? 여기서 또 실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X는 이거잖아. 이게 100만원이죠. 묻는 걸 뭘 묻습니까? 기초 묻잖아, 기초. 그게 묻는 게. 그럼 여기에 80%니까 정답은 얼마? 80만원의 답이죠. 이제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묻는 말 꼭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한 X는 뭐죠? 기말이잖아, 그죠? 여기에 80%니까 정답은 얼마? 80만 원. 이거는 아는 문제를 결국은 틀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12번 문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13번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14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지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14번 한번 보세요. A 회사는 영업을 개시했다. 예? 판매 상품은 원가의 50% 이익을 가상에 판다. 자, 일단은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죠? 딱 우리 해볼 때, 여기 기초, 기말, 그죠? 매일, 매출 원가.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잖아. 1.5가. 그죠? 요렇게 판다 이랬죠. 매출. 여기 딱 떠올려야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보니까 이 문제 어렵습니다. 예, 쉬운 문제 아니니까 잘 보면서 합니다. 우리 공부 안에서 시험이 나온 문제인데 출제하는 사람이 좀 어렵게 만들었죠, 그죠? 우리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벗겨나가는 겁니다. 자,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해 판다 그랬잖아, 그죠? 요건 알겠죠? 원가 1.5가 매출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또 매출은 모두 외상이다. 외상 거래다. 현금 거래가 아니고 외상 거래란 말입니다. 외상 매출은 100% 해소된다고 가정한다. 대손이 없다 말이죠. 외상은 잔액을 뭐? 이렇게 하고 나 이게 지금 상품이잖아, 그죠? 하고 났는데 묻는 말이 뭐죠? 외상 매출금 잔액 얼마고 묻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묻잖아, 지금 묻는 게. 자료는 뭐가 주어지고 상품에 대한 자료를 주어지고 나서 묻는 거는 여기 와가지고 외상 매수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오호, 그건 이제 믹스 문제죠. 그 이게 와서 아 매출 채권에서 이 문제는 지금 이 기말 얼마고 이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여기. 그럼 여기에 기초가 들어가죠. 기초 여기 뭐죠? 매출, 이 회수. 아 이건 안다, 그죠? 이 같다. 자, 이거 지금 얼마고 묻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박스 봅시다. 박스. 상품 매입 총액은 35만 원이다. 이게 35만 원. 예.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간평사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래 나왔습니다. 기말 재고는 7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적어졌죠.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금이 20만 원이다. 요게 20만 원입니다. 이래 적어졌죠. 문제가. 이래 주어지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실제는. 알겠죠? 그런데 여기 한 힌트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기초는 없다고 가정한다 해야 돼요. 네, 이 말이, 엄격히 말하면 이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죠? 출제가. 그래, 기초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35 치면 이거 얼마? 28만 원이잖아. 여기 1.5 하면 이게 나오죠? 그죠? 얼마? 42만 원. 그렇잖아, 그죠? 요 42만 원, 요 42만 원 더하잖아. 응? 이거 얼마? 20만 원이 얼마? 26만 원. 정답. 이렇게. 이렇게 푸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믹스된 문제죠, 그죠? 믹스.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이번엔 뒤에 조금 넘기세요. 이제 조금 우리 믹스된 문제는 몇 문제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29번 문제 한번 보세요. 29번. 29번 찾았습니까? 찾았죠. 29번. 자, 묻는 게 뭡니까? 기말 매입 채무자는 이제 이런 문제는 말하면 이제 수준급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제 상품 계정하고 이건 이제 믹스했던 문제. 이런 문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죠. 기말 매입 채무자는 얼마고 물었으면 이거 얼마고 묻잖아. 이해하셨죠? 예. 그럼 일단은 키 계정 만들어 볼게요. 이제 묻는 말을 알았으니까. 기초, 기말, 요거 고해라겠죠. 그리고 여기 뭐죠? 기초, 기말, 여기에는 매입, 여기는 지급이 나오잖아. 아, 이 T 계정이다. 그죠?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네. 매입 채무니까, 부채니까, 초 예와야지, 그죠? 요거 해봐라, 그죠? 말, 알겠죠? 매입 채무.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또 상품이 주어졌잖아, 그죠? 뭐 상품 여기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기다, 그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이제 대입하는 겁니다. 예, 자, 대입할게요. 기초 50만 원입니다. 기말 70만 원입니다. 매출 150만 원입니다.
매출이익률 30%죠. 요게 30%. 0.3. 예? 45만 원. 그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네. 되잖아, 그죠? 여기 220만 원, 한 220만 원 하니까 125만 원 나왔다. 125만 원이죠.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매입채무 보세요. 기초 매입채무가 40만 원이다. 매입시 지급에 110만 원이죠. 뭘 구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니 두 개를 믹스했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있죠? 더하고 빼면 되니까 예, 얼마? 55만 원 나오겠네, 그죠? 예.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에는 28번 문제 보세요. 28번 묻는 말 보세요. 항상 묻는 말 잘 보셔야 돼. 12월 31일 기말이잖아, 그죠? 매수자 잔액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묻잖아. 묻는 말이. 이해하시겠죠? 그죠? 기말 매수 잔액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또 요거. 지금 묻는 말 알았다. 그죠? 매출 채권에서, 여기에 기초, 기말, 여기에 매출, 회수, 네, 요거 구하잖아. 그죠? 네. 구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죠? 일단은 한번 넣어볼게 보세요. 정기월 매수 채권 기초잖아. 그죠? 요게 800원이다. 회수 2600원 나왔고. 그리고는 여기, 요거는 외상 매출이잖아. 그죠? 우리가 아는 거, 그죠? 외상 매출이죠. 그런데 그 주어진 건 뭐죠? 현금 매출. 이건 일단은 여는. 일단 제외해 놓고 다음 자료 보면 상품 나와 있네. 그럼 이거 하나 그려야 되겠다. 이걸 구해 와야 되니까 상품에서 여기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매출, 이익. 자, 대입합니다. 기초 상품은 1200원, 기말 상품은 1100원, 매입은 2,000원, 그리고 이익은 900원이다, 그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요거 구할 수 있죠? 얼마죠? 3,000원. 자, 상품을 3,000원씩 팔았는데, 자, 지금 잘 기억하세요. 요거 3,000원씩 팔았는데, 요 중에 현금 받고 팔았는 게, 그게 주어져 있잖아. 얼마? 500원 있다. 그럼 나머지는 무슨 매출? 그렇죠. 외상 매출이겠지. 그리고 얼마? 2,500원. 예. 어렵죠, 그죠? 요 매출이 3,000원인데, 요 중에 현금 받고 파는 게 500원 있다. 나머지 외상 매출. 우리 요게 외상 매출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 2,000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여기 2,500원. 답 나오잖아, 이제. 그죠? 얼마? 그죠? 네. 우리 회계원리 문제라는 건 이렇게 양파껍질 생각하시면 돼요. 양파껍질. 양파껍질 한번 벗겨서 먹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벗겨서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요거 한 번에 답이 나오면 요거는 기초, 요거는 중급, 요거는 고급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기초 문제고 바로 답이 나오면은, 요건 이제 중급 문제고, 요건 고급 문제죠. 이런 문제는 고급 문제죠. 이 10은 빗겠잖아. 껍질을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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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 갔잖아.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보면은,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예? 이게 보통 보면 30%, 이게 40%, 이게 30%, 이렇게 나와요. 30%. 그런데 이게 비중이 더 많을 때는, 시험이 좀 쉬웠다 보는 거고, 이게 좀 많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어렵다,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평균 30, 40, 30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우리는 이것도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이런 문제도 풀어봐야 되죠. 그죠? 어차피 우리 공부하면서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0점을, 저는 강의를 이제 100점 목표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합격권이 6점 넘으면 되잖아요. 회계는 1회 받아 안 되죠. 적어도 몇 점, 8점 받아가지고, 민법에 10점 보태주고, 시설에 10점 보태주고 해야지. 그죠? 우리는 80점. 제 강의는 100점을 목표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예. 아무튼, 이런 모양 문제는 수준급 문제다. 알겠죠? 자, 이번에,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번 문제입니다. 예.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조금 이제 색다르죠, 그죠? 이것도 시험 물론 나왔던 문제입니다. 약간 변형된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 수금 사원이 행방불명되어 원장의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5만 원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 정확한 기말 매출 잔액을 산출하면 얼마고? 요거 봐라, 묻잖아. 요거 얼마고? 뭐고 있죠, 그죠? 정확한 거. 예. 그럼 일단은 우리는, 자, 또, 자. 여러분들 또 하나 그려야 되겠죠? 예술장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같이 합니다. 일단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에서 여기 기초, 기말, 여기 매출, 회수. 지금 이걸 정확한 기말 회수 채권, 요거 구하잖아. 그죠? 요거요. 그죠? 정확한 기말 회수 채권. 자, 일단은 매출 채권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초는 2만 9천이네, 그죠? 이게 나왔고, 회수는 16만 8,700원 나와있다. 이거는 물론 안 좋아지죠. 예. 그러고 나서는 뭐 상품 매입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상품에 대한 자료가 나왔네, 그죠? 여기서 상품에 대한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기초, 기말, 매입, 매출, 그리고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예. 상품의 매입은 얼마죠? 15만 원입니다. 기초가 얼마죠? 2만 5천 원. 기말이 얼마? 1만 5천 원. 근데 아래 거 보니까 상품 판매 가격은 원가의 25%에 해당하는 이익을 가산한 것이며, 현금 판매는 없었다 그랬네. 원가의 25% 이익을 가산했다 그랬네. 그죠? 아하, 그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거 이익이 없다 보면 되죠. 요렇게 꺼버리고 뭐고, 매출 원가다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원가의 25% 이익을 가산해 팔았다. 1.25가 뭐다? 요게 매출이다 말이죠. 그죠? 예. 자, 이 금액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합계가 같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얼마죠? 16만 원. 이 같아야 되니까. 16만 원 되잖아. 16만 원에 1점이 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예, 얼마가 되죠? 20만 원이네. 16만 원에 1.5. 계산하세요. 예. 요게 20만 원 나왔죠? 그죠? 그리고 다른 말 없잖아. 20만, 여기 20만 원이다 말이죠. 그, 요거 얼마? 더하고 빼면 되잖아. 둘둘 해서 1, 6, 8, 7, 6, 5만, 2, 2, 9, 1, 6, 8, 5만 4,200원. 나왔네. 그죠? 5만 4,200원이다. 어디 잘못됐어요? 아하, 제가 계산 잘못 했는 것 같네. 20만 9천에다가 16만 8천. 이 계산이 6만 300원이네. 16만 8천. 아, 이거 맞네, 그죠? 둘둘 구에다가 1, 6, 8. 아, 예, 6만 300원 맞습니다. 아, 제가 계산 잘못했네. 6만 300원. 정답 1번이네. 그죠? 답이다.
계산 제가 합계가 합계 요거 더하고 빼보세요. 이거 나올 겁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T 계정 갈라놓기 문제 이런 문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여기서 30번 문제, 29번 문제 체크하세요. 30번, 29번, 그리고 28번, 예.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예. 14번, 그죠? 요 문제, 알겠죠, 그죠? 14번 문제. 요런 문제는 문제, 믹스된 문제로서, 쉬운 문제 아니죠, 그죠? 예, 요 문제, 다시 한 번 더 다 좀 체크하세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30번, 29번, 28번, 그리고 14번. 그죠? 요 네 문제는 좀 어려운 수준급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4월 30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소실되었다. 소실된 재고 얼마고? 불탄 거. 즉 말해서 기말에 남아있어야 할 재고 자산이 불타버렸다 이겁니다. 그거 얼마고 이 말이니까 결국은 기말 재고액 얼마냐 이 말이잖아, 그죠? 네. 아시겠죠? 그리고 쭉 한번 쭉 훑어보니까 리얼에 가보니까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0%다 가면 보이네, 그죠? 아하. 그러면은 기말을 구하는데 그게 지금 매출 원가 말이 나오니까 아, 요 원가 자료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죠? 이래서 구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매출액은 여기 이제 원가에 우리가 20% 이익을 가산했다. 1.2가 되죠. 이래 했을 때 이게 뭐가 뭐지? 매출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1번 기억에서 매출이 36만 원 주어졌고 니연에서 기초는 8만 원인데 기초 재고는 조사 결과 만 원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다. 그럼 실제는 얼마? 7만 원이란 말이죠. 그죠? 두 번째, 디귿. 매입액은 33만 원인데 이 매입 금액 중에는 FOB 그랬죠. 그죠? 이 FOB라는 거는 본선 인도 가격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운반비 조건입니다. 운반비라든지 운임 있죠, 그죠? 보험료 이런 건데 여기 뭐냐면 선척 인도 가격이라 하는 거고 여기는 본선 인도 가격이고 이거는 운임 포함 가격이고 운임과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뭐냐 하면은 판매자가 간단하게 그냥 들으세요. 판매자가 선척 그랬잖아요. 이 배가 이래 있으면은 배가 이랬으면, 배 옆에, 요, 배, 선척, 배 옆에, 요, 여기 이제 물건 여기까지 이제 실어 나를 때까지 판매자가, 여기까지는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고, 본선이라는 거는 요 배에 물건을 실어줘야 돼. 요까지 판매자가 부담, 모든 운반비를 부담하는 거고, 요거는 도착지까지 운반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고, 도착지까지 운반비와 보험료까지를 다 부담하는 조건. 이게 이제 우리가 매매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한 번씩 나와 있죠. 이제 우리 문제에서 나오면은 그냥 아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FOB 나와 있죠. 그죠? 도착지 기준으로 선적된 상품 4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나 현재 도착 안 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매입액 33만 원 중에서 도착지 조건이니까 도착해야 매입인데 아직 도착 안 했죠. 그죠? 그럼 여기 얼마 있다? 29만 원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구해봐라 물었으니까 요금에 구할 수 있잖아 우리. 그죠? 요걸 뭐라 했나?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요거 30만 나오겠네. 그죠? 요거 36만원 30만원 빼니까 요거 얼마? 6만원. 정답 6만원이다.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품에 대한 거 상품의 가장 기본 원리죠. 그죠? 이걸 우리가 물량 흐름이라 하는 겁니다.
기초의 물건이 넘어간 물건에다가 사와가지고 팔고 나면은 남아있는 재고, 그죠? 이 물량 흐름이죠, 그죠? 이 물량 흐름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유형을 한번 풀어봤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선입선출법, 뭐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